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샵은 어떤 한 종에 특화된 그런 샵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이제 약간 제철 파충류를 분양하는 토탈샵이다 보니까 저희가 분양하는 도마뱀의 종류만 해도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은 작년 2019년 동안 가장 많이 분양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랑했던 도마뱀,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먼저 여기 보이시는 페트일게코, 이 친구들이 이제 탑5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페트일게코는 모프가 다양하잖아요. 저희가 분양했던 페트일만 해도 노멀들도 있고요. 패턴리스, 아멜, 오레오 이렇게 다양한데요. 이렇게 모프들은 사실 많이 분양이 되는 편은 아니에요. 패턴리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9마리 정도 분양을 했던 것 같고요. 전부 다 이제 소매로 나갔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아멜들 같은 경우는 거의 성체는 분양을 거의 못했고요. 이제 베이비들이 분양이 좀 많이 됐는데요. 뭐 도소매 뭐 다양하게 나갔어요. 골고루 나갔는데 마리수로 따지면은 한 40마리 정도 분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레오도 있는데 걔네는 사실은 KR12를 제가 받아서 분양을 했던 거라서 두 마리밖에 분양을 못했어요. 그래서 모프로만 보면은 절대 이 친구들이 탑5에 들진 못하지만요. 지금은 데리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서 브리더분이 번식하신 노멀 친구들, 그 중에서도 노멀 패턴이 있고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는데 보통 스트라이프 패턴이 좀 인기가 더 많고요. 분양이 더 많이 되고요. 이 노멀 친구들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페테일 게코가 한 100마리 될까요? 90마리는 넘을 것 같아요. 90마리에서 한 100마리 정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페테일 게코가 가장 많이 분양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도마뱀 5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위인데요. 4위는 사실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분양이 많이 안 됐어요. 저희 샵에서는 바로 이제 블루통 스킨크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많이 분양했던 그런 노멀급 로컬 친구들 있잖아요. 할마에라, 메라우케, 얘네가 이제 쌍대마차인데 얘네는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친구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런 실버통이나 이런 호주 쪽 노던 이쪽으로 가면 분양이 거의 뭐 잘 안 되거든요. 거의 제가 키우는 느낌인데 얘네들 말고 좀 저렴한 애들, 할마에라나 메라우케 이런 애들은 분양이 되게 많이 됐어요. 저희가 수입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소매 많이 나갔고요. 도매로 좀 많이 나갔어요. 대략 한 두 번 정도 수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 120마리 정도 분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블루텅을 데려가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은요, 한 거의 뭐 20대 초반에서 10대 뭐 요런 좀 젊은 층한테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호주 로컬이나 아니면은 모프 쪽으로는 뭐 거의 인기가 없지만요, 뭐 인도네시아 기본 로컬 종, 그 중에서도 뭐 할마에라, 메라우케 뭐 요 두 로컬이 거의 뭐 멱살 잡고 캐리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120마리 정도 도소매 합쳐서 2019년 한 해 분양을 했기 때문에요. 이 블루텅 스킨크가 탑4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9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분양이 된 도마뱀 베스트 3는 바로 비어디 드래곤인데요. 비어디 드래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많이 좀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잖아. 수입도 엄청 많이 하고 분양도 많이 하는 샵인데 비어디는 색깔도 다양하고 모프도 다양하고요. 거기다가 분양가도 되게 다양한데요. 한 해 동안 분양된 애들 보면은 이제 레드 계열 아예 고퀄리티 개체들 있잖아요. 100만원 넘어가는 애들, 요런 애들이 이제 도소매 많이 나갔고요. 제로, 뭐 해제로 마찬가지고요. 윗블릿 이 친구들도 가격대는 좀 있는데 분양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비오디 드래곤만 하더라도요, 블루통 스킨크하고 이 분양된 마리수로 따지면은 갭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베이비들이에요. 저희가 비오디 드래곤 베이비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는데 소매, 도매 뭐 가리지 않고 들어올 때마다 다 분양이 되기 때문에요. 그럼 베이비들만 분양한 거 따져도 거의 400마리 가까이는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베이비 수입만 거의 6번 정도 했던 것 같으니까요. 베이비들을 데려가시는 분들 보면은 아버지 손잡고 온 꼬마 친구들이나 커플 손님들 뭐 이런 분들이 많았고요. 제로나 윗블릿 뭐 이런 고퀄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니아 분들이 수입 전부터 미리 연락을 주셔서 예약하시고 데려갔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입양한, 저희 샵이 가장 많이 분양한 도마뱀 베스트2인데요. 렉사를 보시면은 예상을 하시겠지만은 레오파드 게코예요. 체감상 이 레오파드 게코 같은 경우는 비어드 드래곤의 거의 두 배 정도는 분양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분양이 많이 되고요. 저희 매장에 이렇게 렉사가 있지만 힘을 빡 줘서 여기를 다 채워넣으면요, 2주 정도만 지나면 이렇게 렉사가 또 텅텅 비어버리게 돼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레오파드 게코 정말 좋아하고요. 뭐 해외에서 데려오는 가격보다 우리 브리더분들이 번식해서 납품해주시는 가격이 더 착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KR12로 많이 공수가 되는 편이고요. 그만큼 또 공급도 많아가지고 뭐 어렵지 않게 데려와서 어렵지 않게 분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레오파드 게코는 진짜로 엄청 많은 오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인기가 많았던 모프는 아 이거 아니구나 썬글로우하고 갤럭시였던 것 같아요. 특히 갤럭시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작년에 분양했던 마리수가요 대략 가만히 있어봐 20 40 20 5 거의 80마리 이상 분양했던 것 같고요. 썬글로우도 뭐 분양이 많이 되고 또 슈아텐 발디 뭐 이런 친구들도 분양이 꾸준히 되고요. 하이엘로우 뭐 랜덤 모프 뭐 이런 친구들까지 다 합하면은 뭐 세겠네요. 아, 엄청 많이 분양이 돼요. 엄청 많이. 엄청 많아요. 아무튼. 대망의 1위인데요. 크레스티드 게코예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레오파드 게코만큼 분양이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엄청 많이 됐는데요. 레게 크레 1등 2등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크레가 조금 더 많이 분양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희 샵뿐만 아니라 다른 샵 사장님한테 다 물어봐도 뭐가 제일 많이 나가나 물어보면은 거의 열의 아홉은 크레스티드 게코라고 하는 게 진짜 크레스티드 게코의 인기가 진짜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성별 미구분 베이비, 수컷, 암컷 이렇게 분양이 되는데 사실 수컷은 거의 진짜 분양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비주류야. 반면에 이제 암컷 추정 개체나 암컷 확정 개체 이런 친구들은 분양이 금방금방 되고요. 사실 쇼핑몰에 올리지 않아도 그냥 오셔가지고 막 데려가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 베이비들도 엄청 많이 데려오는데 거의 비어디 드래곤의 3, 4배는 데려오는데 진짜 다 완판이 돼요. 작년에 수입한 베이비만 거의 1000마리 가까이는 될 것 같아요. 200, 200, 50, 50, 200 뭐 이런 식으로 데려와도 초반에 좀 관리가 빡셀 뿐이지 분양은 금방 되고요. 또 잘 죽지도 않아가지고 그래서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사료에 특화돼 있어가지고 슈퍼푸드 먹이면서 키울 수 있다는 것도 이 부모님들한테 엄청 어필이 되다 보니까 베이비들이 분양이 되게 잘 되고요. 또 8만원부터 가격도 저렴하니까 어린 친구들도 용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많이 많이 데려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늦었지만 2019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분양이 된 한국인이 가장 사랑했던 도마뱀 알아봤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걱정 많으실 거고 저도 걱정 많고 저희 매장 매출도 2019년만큼 안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작년처럼 우리 도마뱀들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여건이 되신다면 입양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대장입니다. I say 땡, you say Q. 땡.